대학농구리그 수원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수원대학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발 명단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 홍차영, 박보미, 그리고 장유영, 임유리, 정은혜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은비입니다. 외곽에서 석점 꽂힙니다. 그렇죠. 볼을 밑으로 내렸을 때 키파라는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관이 던집니다. 그렇죠. 장유영이 리버스 네. 레이업. 여자부에서 트리플 더블 굉장히 생소한 그렇죠. 단어인데 네, 그대로 석점이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그래서... 그대로 석점 깨끗하게 뽑힙니다. 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관 왼쪽에서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민주 그렇죠. 이제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페넌틀레이션 2점 성공치기입니다. 네. 수원대학교의 공격 임유리가 외곽 쪽으로 네. 그렇죠. 정은혜를 받습니다. 당국대학교의 공격 그렇죠. 왼쪽 네. 그대로 2점 네. 꽂아놓습니다. 지금 드립은 좋은데요. 그렇죠. 파고들면서 네. 골 밑 내줬고 네. 그대로 2점 올려놓습니다. 탑에서 네. 그대로 던지는데요. 네. 조금 짧았습니다. 정은혜가 리바운드 따낸 이후에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그렇죠. 점을 양팀 선수 그렇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기 수원대에서 임유리라는 선수가 네. 그동... 이번에도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기본기적인 부분은 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보던 당국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 안쪽 파고드는 플레이가 그렇죠. 꼭 필요했습니다. 뒤져있는 네. 수원대학교의 공격 외곽쪽 빼줬고요. 그대로 빠이어 들어갑니다. 네. 대학교의 공격을 가로채기 임유리 선수가 끝을 냈습니다. 저 팀은 두 팀이 나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효진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죠 사실? 그렇죠. 끌어냈습니다. 최윤선. 네. 아 캡슐에 제대로 읽었죠 이번에? 아웃넘버 상황에서 네. 득점 스스로 해결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당국대는 지금 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 그 빠른 농구에 의한 누가 줄 것을 네. 찾고 있는데요. 패스아웃 됐고 석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공격 방법이 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당국대가 지금 5대5 게임에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김민정이 오늘 당국대학교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김효진 선수가 외곽 보러 응수를 합니다. 운이 따르면서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 이제 자유투 쏘게 됐네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거의 뭐 수비하고 트랜지션이 뭐 양떼물이 하듯이 최은선의 속공 2점 올려놓습니다. 확실히 지금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지금 그 수원대 상승세 때문에 예, 좀 기가 좀 줄었습니다.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할 때는 화끈하게 그렇죠. 실점을 허용하고 네, 그렇죠. 또 공격을 할 때는 화끈하게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점 백샷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해야죠. 김두나랑이 네, 하이포스트 쪽에서 그렇죠. 파고 들어갔습니다. 네. 림 맞고 나왔습니다. 이제 2쿼터 네, 게임 클락은 1초 남았는데요. 아쉽게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역시 에어볼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3쿼터 경기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원대학교 김두나랑 탑에서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침착하죠. 예. 이제 샷클락 네, 그렇죠. 예. 아 샷클락 2초 남았는데요. 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김두나랑 약간 집중이 모자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장유영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이명관 선수가 또 그런 에이스로서 어떻게 말씀드린 순간 석점이 터졌습니다. 수원대가 뭐 3, 4학년 같이 1, 2학년 같이 전반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최윤선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석점 그렇죠. 성공시킵니다. 네, 집중력이 있었으면 분명히 성공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최윤선 석점 이번에도 터집니다. 그렇죠. 오버드리블을 하고 말았죠. 공격이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아 지금은 네. 굉장한 스텝으로서 장유영 최윤선 3쿼터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퍼스에서 네. 이명관 2점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네. 연속 득점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국대학교 네. 박세현 파고들면서 오른손으로 그렇죠.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네.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장유영입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길을 따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 자신의 카라드를 가져가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관 선수 이제 많이 지쳐 보이거든요. 석점 차로 네. 수원대학교가 앞서 네. 나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꺼주면서 네. 네, 그렇죠. 선수들의 컨디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최윤선의 컨디션은 변함없습니다. 네, 그렇죠. 선수들도 자기 그렇죠. 포지션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 당국대학교 네. 성공시킵니다.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쉬셨군요. 네. 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두나랑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2점 성공. 그렇죠.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최연소 와이드 오픈 됐습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그렇죠. 예, 스텝도 좋았고요. 밸런스 좋았고요. 예.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예. 이명과 끝까지 투지를 불태우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세원 도 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블락 성공시켰고요. 예. 리바운드 이후에 임혜빈이 계속해서 이가을 선수인가요? 임혜빈이죠. 예. 돌아서면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혜빈이 득점이 없거든요. 버저비터 아, 성공시킵니다. 수원대학교가 88대 59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